네, 아들이 무슨 요리를 하겠다고 이 지금 프레쉬 보니스 스킨리스 치킨 그 파이를 사다 놓은 게 있는데 베스트 비포가 바로 어제였고 빨리빨리 먹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서 자꾸 요리를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벼르던 그동안에 그 벼르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두리 스파이스 탄두리 스파이스 블렌드라고 해갖고 제그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친구가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와서 이거 보여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레시피를 주고 갔었는데 아주 쉽게 스파이스를 아예 이렇게 요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까지 다 가져다 둔 거였는데 자꾸 기회가 안 돼서 못해 먹다가 오늘 여기서는 요거트를 넣으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여기 사워크림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요거트나 사워크림이나 비슷한 유제품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치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들하고도 의논해보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가루랑 다 섞은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넣습니다. 하루 정도까지는 두었다가 구워도 된다 해서 오늘 이미 식사도 다 하고 들어왔고 네, 마음은 바쁘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일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씩 찍어 모아보겠습니다. 예, 늘 고기를 하든 뭘 하든 요리를 하다가 오늘 이거를 구워야지 했는데 교회 다녀온 뒤로 엄청 시장했기도 했고. 또 사모사라는 거를 그 인디안 스타일의 좀 전에 화면에 보였던 제가 사진만 살짝 하나 남아 있네요. 평소에 6개를 사면 하나를 먹기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그런지 맛있게 2개를 저도 먹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보통은 치킨 요리 먹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거꾸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 이걸 어제 제가 밤에 프리퍼레이션 해놨던 그 방글라데시 스타일의 탄두리 치킨 예 지금 여기는 그 믹스를 다 해준 거여서 쉽게 만들긴 하는데 제가 살짝 맛보니까 아직도 좀 간이 덜 전혀 그렇게 무슨 썰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살짝 썰트를 뿌리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 거의 돼서 꺼내서 이제 한 조각 맛볼 겁니다. 예, 이미 다 먹은 후에 치킨 요리가 지금 늦게 나온 거라 아직 한번더 구울 것이 남아 있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에 굽고 이건 제가 한번 맛도 볼겸 지금 제가 이제 이 건강에 좋다는 예, 이 죽염을 좀 뿌려서 맛을 보려고 합니다. 어우, 몸에 좋은, 예. 좀 전에, 이 사모사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보기도 훨씬 좋을 텐데, 예, 그냥, 샐러드랑 같이 쭉 해서 예쁘게 상 차려서 먹으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이 사모사는 벌써 이미 많이 먹어서 도로 백시켜 버리고 평소에 이렇게 나이프 들고 나이스하게 썰어서 먹는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셋업하고 테이블 셋업하고 뭐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아주 심플하게 소금을 좀 가미했더니 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감이 오는데, 방글라데시에 이런 치킨 요리라든가 무슨 커리 같은 거할 때, 맛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요거트를 넣으라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사워크림 있던 거를 가지고 소스랑 같이 섞었는데,
그리고 이걸 30분 정도 후에 구면 좋다 그랬고, 아닐 경우에 하루 정도 가도 괜찮다. 그 해서, 왜냐면 이렇게 양념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면, 이제 고기가 숙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구면은 또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근데 경험으로 이거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4시간은 아니고 한 어제 저녁 한 8시경에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못 먹고, 지금 점심 예배 다 드리고 와서 늦은 시간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그 사모사로 감자도 들어있고 한, 우리 한국으로 하면 고로케 같은 맛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리 맛이 들어간 좀 전에 그 사모사를 오늘따라 오랜만에 맛있게 먹고, 이 지금 그 스파이시 탄두리 그 파우더를 만들어준 그 양념 같이 해놓은 것이 친구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전혀 비린 맛도 없고, 말레이 스타일의 커리 맛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제는 예전에 아이들하고 많이 식구들이 많을 때 하던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뭘 사면 자꾸 그러니까 한 다섯 식구 먹을 만큼의 자꾸 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뭐든지 감자, 양파 이런 거, 그러니까 백에 들어있는 거막몇 파운드짜리 이런 거 절대로 사면 안될것 같고요. 요즘은 저희가 당근, 한 2파운드짜리 올게닉 당근을 오늘도 오면서 사는데, 하나 갖고 오면, 적어도 아침 식사 때, 파이버를 먹을 겸, 하나씩 깎아서 가족이 하나씩 먹고 하면, 며칠이 안 가네요. 그래서, 당근이나 무종류는 어차피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한 것들이고 하니까, 그건 좀 많이 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에 비해서, 배부른 느낌, 건강한 느낌, 당근은 뭐 많이 먹어서 달콤하고 맛있는 당근도 많아서, 이제 그런 사과랑 먹든지, 뭐 갈고, 예전 같으면 스무디 만들고, 뭐, 그렇게 자꾸 좀 먹기 수월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저작 운동, 우리 얼굴이, 이가,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지금 네 덩어리를 이렇게 네 조각을 구웠는데, 지금 한 조각 아주 지금 말하면서 먹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져다 준그 방글라데시의 그 허브 파우더들 같은 것들 있죠. 뭐 독특한 향 있는 그런 것들이 저를 위해서 다 준비해서 주고 갔는데, 낯설어서 제가 직접 그런 음식을 많이 안 해먹어서 했는데, 이러다가는 끝내 기회가 안 오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부지런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살라라는 그들의 그 소스 만들 수 있는 가루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사용해서 이제 지금 한번더 해볼 요리는 치킨을 좀 사다가, 치킨 요리가 참 많습니다. 치킨이든 뭐든. 방글라데시 스타일의 커리. 친구가 해줘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탄두리 뭐 치킨 이거는 실제로 사서 먹었던 탄두리의 어떤 그런 소스 맛하고는 많이 다르고, 말레이 스타일에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순하고 약간 커리 맛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의,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고기는 아들이 무슨 그 파스타 요리를 하겠다고 한두 덩어리 정도만 필요한데, 사다 보니까 한 팩을 사와서 제가 베스트 비포 날짜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기 전에 제가 사용하겠다 해서, 치킨을 이렇게 생 이런 치킨 재료로 사러 잘안 나가게 되고, 무조건 집에 뭔가가 들어오면
제 먹는 소리가 들리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히 뭐 맛있다는 말을 치킨 먹으면서 하는 적이 별로 많이 없는데, 요런 식으로 그냥 오븐에 제가 지금 토스터 오븐에다가 그냥 굽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하기에는 유리 그 그릇, 캐스롤 할수 있는 그런 그릇에 넣기도 안 좋고 해서, 조금 아까 찍은 것처럼, 네. 정말 지금 늦게 치킨을 애드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식사를 하는데, 오늘 단백질량 이한 조각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맛있고, 아이들이 오면 아주 제가 잘 권해줄 수 있을 맛입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능하시면 비슷한 거 요리책이나 한번 조사해 보셔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